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논평에 이어서 오늘까지 한 번만 더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결국 이낙연을 꺾고 여권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한마디로 하면 물론 이것은 이재명과 그의 지지자들이 입장에서 보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이 대리인을 통한 모든 가능한 자들, 출신과 그 뿌리부터가 항상 이 사회의 비주류였고 변두리였으며 나아가 최하층, 즉 말단이 밑바닥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왔던, 이를테면 이재명같이 10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소년공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대역전극이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제가 어제 논평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선전선동, 즉 여론몰이에 있어서 보수우파는 근본 진보 좌파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벌써 좌파 속의 어떤 자들은 이재명을 가리켜 이재명은 그야말로 살아서 승리한 또 다른 전태일이라고 하잖아요. 자, 전태일이 어떤 사람입니까? 청계천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 청계천 팔가에 있는 전태일의 흉상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 인권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아닙니까? 자, 이쯤 하면 이재명 쪽에서는 전부가 도적을 잡는 검사 출신들인 야당의 후보들을 상대로 국익 어떤 전략을 구사하게 될지가 환하게 들여다보이지 않습니까? 상대는 도적을 잡는 검사인데 그 검사 앞에 나서게 되는 이재명 후보는 모두들 전과 사범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검사와 전과 사범이 싸움인데 이 전과자는 그냥 전과 사범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터져나온 그 대장동 게이트에서 뭐라도 일단 한쪽과 걸려들기만 하면 그때는 이건 진짜로 도적과 검사의 싸움이 될 것이고 국민들은 그 도적과 검사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적이, 그러니까 보수파 쪽의 입장에서 이재명은 반드시 이번 대장동 게이트에서 그냥 뭐라도 한쪽과 걸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 게이트의 몸통 내지 머리 그 자체라고 100% 단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모두 이재명을 가리켜 곧 감방으로 가게 될 자라고 조소하고 경멸하고 나아가 아주 땅바닥에도 엎어놓고 발로 짓밟아버리기라도 하면 정말 속이라도 풀릴 것처럼 하잖아요.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갑자기 그 검사들이 구두발에 짓밟히게 될 이재명이라는 이 전과사범의 후보가 사실은 13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소년공 노동자였다고 가정해보세요. 아니, 이건 가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노동자가 만약 전태일이었고 그가 지금 살아서 이 검사 출신의 보수파 대선 후보들과 대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나는 13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던 가난한 소년공 노동자.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바로 내가 나같이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이재명의 그 공약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전부가 다 공짜로 퍼주겠다는 내용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은 다른 후보들, 이하면 윤석열이나 아니면 홍준표나 또 아니면 원희룡이나 유승민이라고 해도 다 좋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만약 이재명이 이 공약과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들고 나와 아 나도 얼마 해줄 거야 이렇게 떠들면 국민들은 절대로 그걸 믿지 않는 데 반해서 이재명이 준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이분은 이미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해오면서 실제로 뭐를 자꾸 공짜로 많이 퍼주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비록 많진 않아도 어쨌든 단문 몇 푼이라도 그런 돈을 받은 국민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나들이 나갔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한 끼를 배터지게 먹었던 그 기억이 있고 그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의 대선 후보가 무엇입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 합니다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건 이재명은 줍니다. 똑같은 뜻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재명의 공약, 그리고 이 공약을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재명은 줍니다를 이재명은 합니다로 바꿔서 이 두 가지 뜻을 한 데다가 함께 녹여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국민들은 줍니다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고 보수파 지식인들이 그리고 배부른 자들이 이재명이 이념을 문제 삼거나 또는 이재명의 그 포퓰리즘이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할 때 그것이 사실상 가능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배고픈 자들한테 쌀을 주고 있는 임금을 향하여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곳간이 다 비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약 더 큰 기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곁에서 어떤 자가 만약 임금에게 주청을 올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틀림없이 그 가난한 자들한테 몰매를 맞아 죽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논평에서 인용했던 바가 있지만 백성들은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한 끼를 굶고 또 두 끼를 굶고 또 세 끼까지 굶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다수의 보통 국민들은 머릿속에 사상과 이념 따위가 다 사라집니다. 무슨 좌파니 종북이니 보수골통이니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게 배가 고파 당장 쓰러지게 생겼을 때 만약 김정은이 달려와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김정은이 바로 그 배고픈 자의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는 특히 돈 없고 집 없고 또 직장도 변변치 않아 하루하루 여기저기에서 막일하며 살아가는 정말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정이니 불공정이니 상식이니 비상식이니 하는 따위의 그런 슬로건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공정과 불공정, 상식과 비상식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나마 눈길이라도 돌릴 수 있느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가 부르고 또 호주머니 속에는 당장 하루 이틀씩 일하지 않고 놀아도 여전히 먹고 쓸 용돈이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경제가 파탄이 나고 취업난이 점점 가중되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덮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모두 망해가고 있잖아요. 원래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을 보면 특별하게 잘 사는 부자들보다는 중산층이 많아야 하는 법인데 한국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중산층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중산층은 아주 바닥이 났고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한 그 사회빈곤층이 지금은 수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 수백만 명을 그냥 수백만 표라고 가정합시다. 지금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 이 빈곤층들의 표를 가져오기 위한 이재명 캠프의 대선 구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재명은 줍니다 이것 아닙니까? 아,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대선 구호, 좀 무조건 준다. 주겠습니다. 대통령만 되면 일단 죽어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단 수백만 사회빈곤층의 표를 모조리 가져가 버리게 될 이재명을 상대로 솔직히 한마디로 도둑 잡는 재간밖에는 다른 아무런 뛰어난 경륜도 능력도 없는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가 도대체 무슨 수로 이재명을 이기겠습니까? 특히 홍준표 후보, 이분에게는 지금 적이고 아군이고 없습니다. 홍준표의 눈에는 이재명도 감방가게 될 범죄자이고 윤석열도 감방가게 될 범죄자예요. 아, 범죄자가 아니라 윤석열은 그 누구랑 범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도적의 눈에는 도적만 보이는 게 아니라 검사니까 검사의 눈에는 그냥 누구나 다 범죄자로 보이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범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털기만 하면 거의 모두 범죄 공동체는 되는 모양이에요. 때문에 이분들, 그러니까 이 검사 출신 후보들인 국힘당의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이제 곧 국민들 앞에 내놓게 될 그 대선 구호는 틀림없이 이 범죄와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쟁의 명분 또한 불공정과 비상식을 공정과 상식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그런 주제로 설정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공정을 파괴하고 상식을 파괴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조국같이 돈도 있고 명리도 있고 거기다가 권세까지 얻은 한마디로 구름 위로 날아오른 용 같은 그 소수의 부류들이지 저 수많은 개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재나 붕어 같은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만약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면 바로 그 극소수의 나쁜 자들을 잡아내서 그 자들 때문에 파괴된 불공정과 비상식 때문에 순환을 당하고 있을 수많은 가재나 붕어들에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되찾아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재나 붕어들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파괴해놓은 이 불공정 비상식 때문에 이미 굶고 허기가 쥐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것은 일단 물과 빵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이재명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마른 목을 축일 수 있게끔 먼저 사회단을 주마, 그리고 빵도 주고 고구마도 주마 하고 온갖 약속을 다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 굶어서 다 죽게 된 그 가재나 붕어들한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리고 또 정의로움이 꿀처럼 흐르는 뭐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마 하고, 와, 한마디로 빈깡통 같은 윤석열 홍준표, 홍준표 윤석열 두 분 후보, 빨리 전략을 바꾸십시오. 대장동 게이트에서 반드시 이재명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단 한 조각이라도 꼭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이제는 이재명을
보수구로 간주하면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미 진보좌파는 이재명을 선택했잖아요. 이 진보좌파의 눈에 이재명은 도적이 아닙니다. 정부와 사범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재명의 정체성은 13살부터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소년공 노동자이고 나아가 지금 도적 잡는 검사들과 경쟁하고 있는 살아있는 전태일입니다. 만약 그 가난하고 배고픈 수많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에 불을 질렀던 그 전태일의 시대로 시계바늘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재명은 더 의심할 것도 없이 윤석열이나 홍준표 같은 이런 검사 출신 후보들을 100% 아주 쉽게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전태일이 사망했던 1970년대 이후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와 드라마들에서 도적과 검사가 예쁜 여주인공을 상대로 벌이는 쟁탈전에서 단 한 번이라도 검사가 이긴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보통 예쁜 여주인공은 대부분이 부자 재벌가의 딸들이고 검사 또한 그 부자 재벌가와 인연이 있는 역시 같은 부자 권세가의 아들인 경우가 아주 많죠. 이건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런 영화와 드라마에 열광하는 시청자 관객들 대부분이 모두가 가난한 자들이고 이 가난한 자들은 바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기들과 같은 처지의 가난한 자로 대변되는 도적이 언제나 인생 역전극을 펼쳐서 부자 권세가를 대변하는 검사를 이기고 그 예쁜 주인공과의 사랑에서도 성공하는 것을 희망하고 갈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 즉 내년 3월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예측합니다. 너무 순진하다 못해 바보스럽기까지 한 대한민국의 보수파 국민들, 그리고 범보수 야권으로 통칭되고 있는 여기에 중도 제3지대도 모두 포함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재명을 그냥 도적, 나쁜 놈으로 단정하고 이 도적잡이에는 아무래도 검사 출신인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나가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엄청나게 큰 잘못된 판단으로 만약 윤석열이나 홍준표를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해서 이재명과의 이 전쟁이 내보냈다가는 진짜로 큰일 납니다. 이 두 사람 100% 이재명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이미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도적과 검사의 싸움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한 번도 검사의 편을 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도적의 편이었으니까요. 즉 대한민국의 가재와 풍마들은 모두 도적의 편이지 검사의 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재와 풍마들이 귀에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집에 쌀떡은 이미 바닥이 났고 호주머니 속에는 용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그 수백만 명의 가난한 국민들에게는 그 수백만 명의 가난한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아 당신들에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허황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구호가 통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이재명은 이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감방에 가게 될 그런 도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전태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태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가난한 국민들을 향하여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뭐든지 일단 죽어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재명 캠프 쪽의 그 어마무시무시한 대선 구호, 이 구호를 능가하고 또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기가 막히게 멋들어진 대선 구호가 평생을 도적잡이로 살아온 윤석열 후보나 또는 홍준표 후보에게서 과연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재명 캠프 쪽의 그 어마무시무시한 대선 구호, 이 구호를 능가하고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기가 막히게 멋들어진 대선 구호가 평생을 도적잡이로 살아온 윤석열 후보나 또는 홍준표 후보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